마사지샵 다니는 사람보다 이정희 대표가 더 곱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다음은 국민참여당의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말을 믿으십니까? 역사는 정의의 편이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감히 정의가 언제나 반드시 이기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가끔씩이라도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2011년 10월 26일이 바로 가끔씩이라도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26일 우리의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가끔씩만 일어나도 감사하기 그지없는 바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재단을 만든 변호사가 아름다운 피부를 만든 변호사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기부했던 시민운동가가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했던 기호 1번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것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의 돈을 빼서 대통령의 집을 짓는 무지한 권력의 비루함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못 알아서 전 정권의 국무총리를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으로 끌고 가려 했던 이 무도한 권력의 심판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올려놓고 서민들을 못 살게 구는 이 사악한 권력을 부숴버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건설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라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시민이 시장이 되고 국민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를 만듭시다. 가끔씩이라도 아주 가끔씩이라도 현실의 정치에서 정의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저 바람과 햇빛이 싶었지만
작년 6월 2일 저는 역량이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이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장,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참여당 우리의 이름으로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원순 후보님 나와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 국민참여당 작은 힘이지만 끝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하여 10월 26일 이 시간대쯤 박원순 후보 당선 확실이라는 언론의 발표를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이정희 대표님 그리고 유시민 대표님 말씀하셨고요. 또 공성경 대표님, 백옥병 대표님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사장님과 한명숙 전 총리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다시 오셨습니다. 두 분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두 분 말씀하시고요.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야당이죠. 민주당이 가슴을 다 내줬습니다. 박원순을 위해서. 민주당이 박원순에게 후보를 양보했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우리 서울시 승리해야 합니다. 손학규 대표님 마지막의 연설로 여러분의 모든 열기를 모아